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시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이 시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잘 내용을 잘 알고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자는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저 할머님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우리 누님이 교회를 다니셨고 우리 고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몇 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개 사람이 내 삶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걸로 봐서는 아마 제가 한 너댓 살 때 교회를 가지 않았나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갔든지 아니면 누구를 따라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언제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걸로 보아서 아마 너댓 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건 유치부 때 교회 다녔던 걸 기억합니다. 거기서 배웠던 노래도 기억하고 유치부 때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제가 중학교 때 성령을 받습니다. 중학교 2학년 1965년에 제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목사가 되겠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동네에서도 목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도 신학교 가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부모님에게 집에서 돈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혼자 공부하겠다고 아버지가 약속하고 신학교를 갑니다.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60년대 제가 신학교가 69학번입니다. 60년대 목회자들의 삶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우리 과양교회 전도사님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아주 어렵게 사셨어요. 그때 목회자들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대학까지 1등을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공부를 좀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가 전교 3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를 제가 수업을 졸업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왜 신학교 가냐? 신학교 가서 뭐하냐? 전도사 돼서 뭐하냐? 봉급 얼마나 하냐? 아무도 원치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왜 공부 잘하는데 법대 가든지 제가 사실 목사가 안 됐으면 또 법계통으로 나갈 뻔했었습니다. 법대 가든지 돈 벌 수 있는 데 가지 신학교에서 뭐하냐
네가 잘못해야 팔랑입니다. 저희 가족이 형제나 네가 잘못해야 형제들도 좀 덕 좀 볼 텐데 우리 형제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누나도 형도 다 잘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제가 제일 잘했어요. 믿든지 말든지 우리 동네 가서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나가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제출 1등 했어요. 하나님 해주셨어요. 네가 잘해야 형제들이 떡을 볼 텐데 신학 커서 뭐하냐 돈을 버냐 출세냐 다 안 됐어요. 제가 집에서 등록금 규사비 일체 보조받지 않게 하고 신학교 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전도사로 시골에서 1971년 그래서 지금 제가 4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무로 갔기 때문에 197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만 해도 수십 년이 됐어요, 제가. 자, 이렇게 제가 한평생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60평생 예수 믿고 40년 이상 목회를 했어요. 그 어간에 제가 군목을 제외하고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 빈손 들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인도 없고 돈도 없는데 결혼 폐물을 팔아가지고 몇 분 안 되는 결혼 폐물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는 제 한평생의 목회 삶 속에서 제 마음속에 늘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문제는 뭐냐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보면 믿어볼수록 나이가 몸을 먹을수록 저도 한갑지는 제가 몇 년 지났는데 이제 은퇴가 10년도 안 남았는데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 은퇴가 나이가 먹어볼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목격을 해볼수록 제가 느끼는 건 우리가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 믿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내가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단독 진술 얘기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어차피 얘기 안 하려고 그 해봐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주 쉽게 로또 맞는 게 좋아 예수 믿는 게 좋아? 응? 로또 맞는 게 좋아 예수 믿는 게 좋아? 그럼 당신이 그럼 예수 믿는 게 로또 맞은 거 좋은 것처럼 지금 좋아하고 있어? 뭘 좋아하고 있어? 얼굴에 나타나 있는데. 응? 여러분들 로또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로또 맞은 사람이 여기 다 이 사람들 로또 맞은 사람으로 생각해 봐. 영창교회 교인들이 다 로또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겠어요? 반응이 없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쉽게 따르고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천억쯤 주는 게 좋아?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는 게 좋아? 응? 천억 작은가? 천억 가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아, 1조쯤 할까? 1조? 응? 아, 1조? 1조 얼마 줄 때 뭐로 주겠나? 밥에는 조밖에 모르잖아. 아, 1조? 1조쯤 주는 게 좋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좋아? 진짜? 아멘? 아멘. 아멘. 진짜? 아멘. 그러면 오늘 저 여기다가 1조씩 공짜 다 넣어가지고 다 저 뒤에다 놓고 이거 받아가지고 갈래? 너 예수 믿고 살래? 그럼 갈 때 1조가 7조 1조짜리가
뭐 거기 슈퍼가 저게 들어있다면 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고 하겠어? 여기 돈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1조 1000억? 저 뒤에다 1000억을 만약에 놨다면 안 가지고 할 사람 얼마나 되겠어? 예수님에게 정말 천억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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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아멘.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늘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니는 걸 로또를 맞는 것보다도 백마탄 왕자의 대신이가 하는 것보다도 회사를 하나 물려가는 것보다도 천억이나 조나 10조 그 이상의 물질을 가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복된 일인데. 아멘. 아멘. 이게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사냐. 왜? 왜?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사? 죄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 왜 오늘 목사한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감사지만 목사님들 제가 우리가 다 생생부터 훌륭하시고 모습 모든 것 다 훌륭하신 목사님처럼 보여주고 또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감사해요. 전교우천 또 여정교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목회자 전들 제가 한참 봐가지고 오시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 좀 하고 싶어요. 그분들 들과 우리 교회도 찬양 잘합니다. 우리 찬양 전문 사역적이고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부탁한 얘기가 아니라 왜 오늘 목사들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이 포함해서 저 자신이 빼놓은 것 아니라 왜 이렇게 안 되나? 아니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아버지하고 부모님 사람들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 문제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서너 번 부르는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말귀도 못 알아들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든지 아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보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16절 말씀처럼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한 서너 번 부르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우리 딸아이가 지금까지 지금 목사님 되신 거 아닌데, 우리 딸아이가 집에 있을 때, 지금도 비슷할 수 있지만,
저한테 뭘 자기 원한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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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그럼 끝납니다. 우리 아이하고 나 관계는 끝납니다. 우리 딸도 더 이상 말하지 않냐고, 나도 더 이상 묻지도 않냐고, 끝납니다. 아빠 아빠 알지?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끝나. 나같이 부족한 아빠도, 우리 딸 같은 아이도, 나 같은 걸 믿고, 나 같은 아빠의 관계 속에서도, 아빠 알지? 아빠? 그건 제가 알았어. 그럼 끝나. 적어도 저는 딸아이를 키우면서 아들도 있어요. 30년 동안 난 우리 딸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답답하고 괴로우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끝나죠? 끝나죠? 응? 그 자매님 끝나죠? 그러니까 솔직히 끝나죠? 안 끝나죠? 안 끝나죠. 두 시간 불러봐라 끝나잖아요. 아무 새도 불러보고 끝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나는 이 문제를 붙잡고 수십 년 고민한 사람이에요. 아, 네. 이 문제를 붙잡고 왜 우리는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왜 오늘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나? 도대체 교회는 뭔데? 목사라는 게 도대체 뭔데? 전도사가 도대체 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제 목에 철학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보면 저 밖에 벽에다가 이 글귀를 새겨놨는데, 제 목에 철학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목에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데, 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불신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은 교인들에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니까. 저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목회합니다. 설교도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걸. 근데 제 고민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한두 번, 몇십 번이나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하실지 몰라요. 수도 없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하면, 내 백성을 복되게 하라. 아멘. 내 백성을 복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주님에게 한두 번, 수십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들었어요. 내 백성을 복되게 하라.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교인들이 잘났든 못났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은 피로 감추고 사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으시고 잘나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가서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사왔다고 해보세요. 이거 함부로 쓰겠어요? 그것도 1,000만 원짜리인데 뭐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몇만 원짜리 물건만 해도 소중하게 하지 않겠어요? 몇십만 원짜리면 소중하게 다루지 않겠어요? 몇백만 원도 모르겠어요. 1억짜리, 여러분 집에 1억짜리 뭐가 있는지, 아파트 말고 1억짜리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억짜리 물건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1억 주고 우리 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독생자는 말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바로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는 내 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눈에 어떤 자라고 했어요? 그 말씀부터 몰라. 내 눈에 너희는 어떻다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4절 뭐라고 했어요? 내 눈에 너희가 어떻다고 했어요? 어렵고 준비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어도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귀하고 이제 엄마 눈에는 그렇게 애를 키우잖아요. 제가 우리 손주의 외손주 외손자를 봤는데 난 이제 24개월 지났어요. 100일째 때 걔를 이제 우리 딸에게 낳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내가 지금까지 본 아이 중에서 제일 이쁘더라고요. 정말 이뻤어요. 지금은 그때만 못하는데 좀 크니까 100일 때쯤 얼마나 이쁜지. 걔는 들고 나가면요 백인이냐고 했어요. 피부가 얼마나 하얗고 뽀얀지 아파트에서 아주머니 백인이냐고 해요. 그 정도 피부가 좋고요. 얼마나 예쁜지 제가 그렇게 예쁜 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님한테, 우리 누님이 셋이나 있어요. 누님한테, 매일 장모님인데, 누님이 권사님, 지방에 있어요. 전화를 했어요. 우리 손주가 너무너무 이쁘다고 얘기했더니 들어보지도 않고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 됐어요.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손주는 정말 그렇다고 됐대. 할아버지 눈에는 할머니 눈에는 자기 손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데 말을 못잖아. 제가 1975년도에 옥산수를 나갔는데 군목관료 일찍 받았어요. 동부연에서 옛날에 동부연회가 서울 일부를 포함하고 저쪽 동쪽에다 동부연회에서 옛날에 충무지역에서 먹게 됐었는데 그때 일단 동부연회였습니다. 그때 저 대수 목사님도 예전에 계셨었어요.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안수 받을 때 저한테 안수 주신 감독님이 박대순 감독님입니다. 동부연회 감독을 하셨어요. 그 박대순 감독님이 일본 유학을 할 때 신학을 공부하다가 마음에 갈등이 있어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제가 이거 꼭 신학을 해서 목사해야 합니까? 신학을 그만두고 제가 일반 학과로 옮겨서 공부해서 장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박대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선아, 네가 신학을 계속해서 목사가 되든 전공해가지고 다른 걸 전공하고 좋은 장로님이 돼서 주요 성인들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명심해라.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직위만 그때 일제시대니까 일본 천황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면 못하다고 생각하면 너는 절대 목사지 말라.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그 직위는 일본 천황의 직위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면 나는 절대 목사님 아니야. 내 아버지의 부자였어. 이걸 듣고 대선생님 고민합니다. 목사님이 무엇인가? 진정 목사님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러면 목사가 되고 한국 최초의 구약학 박사가 되고 감시 교수를 하다가 연세대학교 가서 연대 주문장을 세 번이나 찍었잖아요. 그걸 감리교회에서 동부에 감독을 하셨어요. 감리교회의 가장 훌륭한 목회자 중에 한 분으로 열쇠를 마치셨잖아요. 이게 목사인 거예요. 이게 목사라는 게 우리 지방에 개척회가 많습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우리 지방이 우리 연회에서 큰 지방 중에 교육자 수가 제일 많아요. 정형이 제일 많은 우리 우리 지방이 한 40개 교회 있는데 지방이 큰 지방이고 예산도 우리 연회에서 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지방인데 한 30개 교회는 있잖아요. 40개 교회 중 어떤 목사님은 제가 새벽 기도 가는 시간에 그 시간쯤에서 아파트에 우유를 돌려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어느 날 새벽에 왔더라고요. 목회가 무엇인데 목사가 새벽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생계를 위해서 아파트에 우유를 배달해야 하나. 도대체 목사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들 개척교 목사는 낮에 학원 버스 운영을 해줘요. 생계를 위해서. 목사가 어떤 직분이기에 낮에 학원 버스를 운영해줘야 합니다. 우리 지방에 많은 개척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일을 나갔습니다. 목사 부인이라는 건 무엇인가? 사모님이라는 그 직분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가서 일을 해야 하나? 목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구원받아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다도 또 목사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쓰나? 이렇게밖에 못 산다는 말은 총체적인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은 자원을 볼 때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럼 물질도 있어야 사니까 물질을 포함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더해. 이건 더하다고. 오늘 우리 삶의 수준이 말할 수 없는 왜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십 년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성회에.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목회나 여러분의 교회나 사역이나 여러분 자신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어요. 그때 방언했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방언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중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중에서 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요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성령 체험하고 은사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수십 년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열심히 기도하면 다 나온다니까. 근데 수십 년 방언해도 만족치 않아.
신앙이란 삶이 불을 받아도 옛날에 불 받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너 성령을 제어하고 입신을 하고 나 입신한 사람은 많이 봤어요. 너 귀하다가 너 금가루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후배가 집회했는데 뭐 금가루가 떨어지니 무슨 방향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물론 내가 집회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뭐 성령에 잡히고 넘어지고 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옛날에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고 은혜인 걸 나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어떤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은 사실 그것들이 다 그런데 중요한 것만이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자기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져도 별거 아니더라는 게 제가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그 자체가 분명히 성령의 불인 걸 나는 인정해요. 소중한 교명을 인정해요.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걸 다 해봤어요. 우리 교수도 했고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1년째 사실 금식기도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려면 그래도 사실 금식기도 또 하고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목사님 한번 40일 금식기도 해봐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요즘 애들 맞는데 옛날 다 우리 때는 그랬다고 제 주변 친구도 다 했어요. 그래서 선배들 가까운 사람들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했어요. 목숨 걸고 40일 금식기도 할 때는요 40일 금식만 잘 마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또 그때 또 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 결론은 이런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못했을 때 성령 체험하는 거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방언 못했을 때 방언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불 받지 못했을 때 불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령께 잡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별거 아니다는 지나 보니까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자체로서 운명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병나는 것도 우리는 뭐 예배생마다 내가 치유도 해줘요. 그 사람들 나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안에서 고침을 받아도 그것이 그의 신앙이나 운명을 바꿔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이니까. 어? 우리 어떤 아이가요? 젊은 천아인데 밤 11시 반쯤 되는데 잘 준비를 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음식 반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쓰러졌어요. 우리 딸아이가 쓰러지면서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고 지금 음식 반입니다. 목사 어떻게 해요? 자야 돼요? 가야 돼요? 응? 쓰러지려면 그냥 쓰러지지. 목사를 가지고 부르고 쓰러졌다는데 목사가 가야 안 돼? 자야 돼? 가야잖아. 그냥 쓰러졌다는 무슨 모르겠는데 목사님 죽고 쓰러졌다는데 그래도 어? 마지막 목사님을 찾고 쓰러졌다는데 안 갈 수 없잖아. 그러지 않아도 가야 되지만 목사가 근데 지금 밤 12시인데 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데 다시 옷을 주시는 중이고 병원에 갔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가 탁 떴어요. 피가 뿜이 됐어 속에서. 피가 보통 난 게 아니라 사진 찍은 완전히.
의사의 말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 수술을 해도 중증 장애가 될 가능성이 3분의 1이에요. 잘 돼도 장애를 가질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 삼촌이 의사인데 다른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80% 죽는다. 전혀 아니에요. 쉽다고 했어요. 응급실에 정신적인 세대는 그 아이를 제가 가서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살려주세요. 왜 수술해도 3분의 1은 중증장애를 가는 데잖아. 중증장애를 안 가서도 장애를 가는 데잖아. 3분의 1은 죽고. 수술해도 그럼 어떻게 해서 처음에 가? 지도 안 갔는데. 수술하지 않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후유증 없게 고쳐주세요. 제 머리에 손을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수술하지 않고 고쳐주세요. 후유증 없게 해줘요. 양쪽 말이 안 들으셔도 돼요. 의사는 당장 수술하면 죽는다고 부모한테 사인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주치의도 오는 대로 수술한다. 방법이 없잖아. 죽는데 수술해도 죽을 거 아닌데. 뭐 사인하면 사인하고. 전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이 맑아서 주치의가 왔어요. 수술하려고 최종 사진을 찍는데 머리가 막 피곤목이 되고 속에서 그래가지고 어디가 터졌는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터졌는지 아야 거기를 열어가지고 거기를 꿰줄 거 아니에요. 혈관이 터졌는데 어디가 터지지 알 수가 없어요. 사진 찍으면 그 의사가 지금 추위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수술할 수 없고 피를 좀 용해시키고 부기가 좀 빠지고 그때 다시 체크하고 수술하자. 그 며칠을 보자. 근데 그 기간 동안 제가 몇몇 시간마다 가서 기도해 줬어요. 몇몇 시간마다 가서. 애가 점점 좀 나아져. 의식이 좀 돌아가요. 그래서 체크해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어디가 터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래도 조형제를 놓고 정밀 체크를 안 되고, 터지게 분명히 터지고, 피고목이 되는데, 어디가 터졌는지 체크지 않아. 또 지난 뒤에 체크를 해. 이러면서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또 준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을 옮겨가고, 그동안 밥을 먹고, 아이를 의식을 회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잖아. 어디가 터졌는지를 찾지.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고 밥도 먹고 퇴원합니다. 아멘. 의사가 퇴원을 시키면서 나중에 좀 한 달 뒤에 와서 다시 체크해보고 와줍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정상이 된 다음에 가서 보니까 터진 자국이 있어요. 그대로 보니까. 근데 인두로 지저분 거죠. 터진 자국이 무언가가 누군가가 손을 댔어요. 터진 데가 손을 댔습니다. 맺긴 하게. 이런데 벽 같은 데 뭐 하면 저 시멘 같은 데 뭐 이렇게 위장하는 사람이 싹 이렇게 뭘 하듯이 거기 터진 데 누군가가 손을 댔어요. 그래서 그냥 붙어본 거기가 무언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체크하고. 아이는 수술도 안 하고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 아이가 회복된 다음에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의식이 됐고 쓰러져 있을 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셨죠. 그래 인마 내가 몇 시간마다 가서 기도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운 입고 오셨어요? 가운 아니 무슨 병이냐 는데 내가 손도 써야 돼 가운 안 입는데 가운 입고 와 왜? 제가 눈을 감고 의식을 잃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했다. 흰 가운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흰 가운을 입고 빛이 나면서 빛이 목사님을 둘러싸이고 그런 가운데
제가 와서 목사님께서 짝정해서 기도해주고 가시고 또 흰 가운을 입고 빛 가운데서 목사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을 사용했어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한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수술도 하지 않고 전혀 후유증 없이 회복했어요. 기적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잘 해야 하잖아. 아니 처녀가 시집도 못 갈 건데 막 불쌍해가지고 응? 불쌍해서 그것도 잔목딸이야. 보통 집사딸이면 내가 집사 반도 기도해줘야 되지만 장모님 딸이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고 이뻐서 어? 아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 걔가 그 전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 그런 경험을 했으면 열심히 나와야 되잖아. 처음에 몇 번에 열심히 나오더라고? 안 나와. 주일도 안 나와.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죽여 살려. 그것도 못 살아. 너 한 번 더 터주고 싶으냐? 아 이럴 수 없잖아. 목사가 안 되거든. 그럼 목사 수준이나 개 수준이나 비슷하잖아. 목사 수준이 그밖에 안 되면 안 되잖아. 그 말해서도 안 되고 그냥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목사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지.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 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어? 생성을 잘 해라. 어?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도 다 나와도 지금 잘 나와요. 잘 나왔는데 문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도 생활상황을 잘 나눠드리는 거예요. 특별히요, 요즘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귀신이 들렸다가 고쳐준 사람 거의 교회 안 옵니다. 실제 보면 자 도대체 뭐가 문제냐. 도대체 왜 안 되느냐. 은혜를 못 받았을 때 은혜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불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 체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변수를 들고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4년 동안 잘 가르쳐주셨어요. 수정을 좋아했어요. 군모를 제대하고 빈손 들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큰 꿈을 가지고 대교회를 꿈을 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교회 한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행으로 팔고 빚을 얻어가지고 집사람이 친구한테 빚을 얻어가지고 이 교회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을 세 번 지었어요. 제가 지금 있는 예배당도 제가 서울 남녀에서 서울 남녀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짓고 거기서 하다가 98년도에 신도시 저 수지로 갔는데 거기 땅을 사는 거기에 대한 제목인데 제가 그렇게 빈손 들고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 땅과 건물값이 한 300억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셔서 내가 계산해 보면 계산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계산하면 만배쪽으로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아, 네. 내가 빈손 들고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응답을 경험해 한두 번이야 수백 번이야 수천 번이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한 4, 5년 전에 50억을 들여서 교육관과 주차장을 지었어요.
근데 그 건축을 장으로 만났는데 CCC 출신으로 선교의 비전이 어쩌고저쩌고 부배 목사한테 추천을 받아서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턱 맡겼는데 이름이 부들 내버렸어.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인간 중에 가장 악질이 그 다음에 CCC 출신 천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장모 인간의 최악질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우리가 준 돈을 건축비를 믿고 주었는데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렸어. 하도 오지한테 한 번 주고 우리는 아무도 모르겠어. 이게 터지니까요 제가 빈손 들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박사도 되고 빈손 들고 교회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이렇게 터지니까요 두렵더라고요. 걱정되더라고요. 목사님의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쫓기라는 거 아닌가. 내 책임이잖아요. 아니 목사니까 감리교회는 단임 목사 절대적인 권한도 가지고 그냥 책임져가 주었잖아. 잘못 가네. 내가 뛰는 건 아니지만 내 책임이잖아. 교회가 책임자니까. 내가 개척에서 이렇게 온 건데 교회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어떻게 하지? 교회는 어떻게 완성하지? 아, 걱정이 되니까 기도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 하나님이요 많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이요 막 책임져 준다고 하시고 뭐 건물이 완성된 걸 보여도 주시고 막 하나님이 뭐 쌀이 난 걸 보여주기도 하시고 오만 가지를 막 보여주고 들려주고 막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한테 기도하는데 그러면 어때? 마음이 평안해 되잖아. 그런데도 기도하고 나면 또 어떻게 내가 어떤 목사인데 중학교 때 성령도 25살 40일 금식이고 내가 금식을 반복듯이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하나님 있다고 본 사람인데 제가 그때 말했죠. 선배 목사가 생각나는 제 선배 목사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 저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상가를 얻었다가 지하로 큰 돈을 옮기게 됐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3억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예배실을 그렇게 옮겨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3억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그건 나 예수님이 그러시대. 그건 나에게 정식적밖에 안 된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사람이 책상이에요. 사람이 책상에 있는 사람은 미국 와서 공부가 난 사람인데 예수님은 점심 한 끼 금식하시고 그 돈 줘주세요 그랬대.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린 어떤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새벽기를 맞추고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3억이 들었어요. 내가 그 목사님 가까운 사람 교회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억. 그때 우리는 3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돈인데 그저 와서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그건 나한테 껌값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고 좀 두렵고 지금 이래도 쫓겨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껌값도 안 된다. 그러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두렵더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중학교 때 성령 받은 사람인데 빈손으로 공부하고 빈손으로 목회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예수님과 오만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두렵더라고요.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왜 안 그러실까요? 왜 안 그러겠어요? 내 가슴을 부여잡고 가슴을 찢으면서 저는 울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돈 때문에? 아니야. 왜 내게 이렇게 믿음이 오는가? 왜 내게 이렇게 믿음이 오는가?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밖으로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만 산 사람인데, 집과 교회 학교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민성들과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본 사람인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 속에 거대한 바윗덩이가 있는 것 같은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두꺼운 철판이 내 속에 막히는 것 같이 불신앙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가슴을 쥐어짜면서 나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 깨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걱정이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봐도 걱정이 되고, 이 불신앙,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오는데, 예수님께는 공급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 그것 때문에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말이 아니라 저는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못 살아? 왜 안 되나? 하나님 죽으면 안 되나요? 왜 안 되나? 제가 몇 가지를 정리했다고 했죠? 제가 크게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걸 제가 저녁 시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부족할 거예요. 되는 제가 좀 전개 나갈 텐데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세 가지 문제. 첫째 문제가 믿음의 문제다. 따라서 할 수 있다면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제가 깨달았는데 자신을 목회하면서 첫 번째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방언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언 가지고 안 돼요. 불만도도 안 돼요. 제가 군목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지역교회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 사람 말이죠. 그만한 그 망치 같은 걸 하나 가지고 가더라고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뭐 기도를 변함시키게 시킬 것도 없어. 그 망치 가지고 턱 끈다고 입시네. 너 요단강 가서 목욕해. 요단강에서만 목욕합니다. 소나무 따먹어. 소나무 먹고 보고 있는 소나무 맛있다고 줘요. 턱 끈다고 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참석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 장목이 무슨? 망치활동을 발달하면서 도수망치 아니고 막대망치 같은 턱 끈다는 입술 요단강 가면 요단강 가고요. 십자가 체험을 하면 십자가 고통을 자기한테 체험하면서 그걸 얘기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때 군목을 했을 때입니다. 관찰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론을 해서 이건 아니다. 내 진리가 아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군복을 제대하고 제가 목회해서 오라는 거 한 20년 뒤쯤 오겠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제가 포천에서 기도해서 집회한 때인데 그 사람이 왔더라. 그 사람 중병에 걸려가지고 암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왔더라. 내가 집회한 때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 된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해요. 그 이상의 뭔가. 재난을 깨달은 이 세 가지 분들에게 증거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전까지 말씀을 잘 들으면 분명히 뭔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대로 하실 수만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할 수만 있다면 4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믿음 문제. 이 믿음을 가지고 10시간 최소한 강의를 해야 돼요. 시간이 없는데 저 하나 뭐 들으시면 내일 전까지 마침 모르겠어요. 한 일을 좀 해볼 텐데 첫 번째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얼마나 없느냐. 제가 교인들을 보니까요. 거의 불신자에 가까워요. 예수 믿는 것 빼놓고는요. 오늘 교인들 믿음의 수준이 거의 불신자 수준이에요. 목사님은 뭐 믿음이 좋은 줄 알죠. 교인들이. 도대체 믿음 없어요. 도대체.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믿음은 감 곳이 없어요. 너나 할 것도 없이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불신앙 속에 사는 거야. 우리가 그냥 나쁘게 말하면 목사부터.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불신앙 속에서 사니까 그것이 불신앙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쉬운 얘기, 쉬운 얘기를 이해를 해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얘기 합니다. 뭐 철학적, 신학적이고 다 소용없어요. 나쁘게 보면 개똥처럼 비추는 계산문제. 거기에 생명인 줄 알아요. 거기에 믿음이 있고 소용없어요. 자, 보세요. 어떤 박사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미국에서 있던 일이에요. 좀 뒤에 그 목사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 같은 건 다 알아요. 누구인지. 교회를 개척합니다. 비서였어요. 수십 년 전인데. 그때 몇백 번 비서였어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없는데 개척하면서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까운 친구고 돈이 많은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전화하면서 친구 목사님을 개척한다는데 도와주는 것도 미안하네. 그래서 돈을 좀 보내겠다. 얼마를 보내겠다. 근데 보내겠다고 하는 그 돈 액수가 자기가 빚진 액수가 좀 더 많아. 이 전화 한 통을 받고 모든 영역 근심이 순간에 다 사라져. 너무 좋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그러면서 주방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부인, 목사, 사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좋다고. 막 춤을 추었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주님이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너 왜 춤을 추냐? 하, 내가 이런 빚이 있는데 내 주님과 보내준다고 했어요. 돈 어디 있냐? 너 지금 돈 있냐? 없어요. 근데 돈 돈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아, 그 친구 돈도 많고 그 친구 믿을만 해요. 그냥 틀림없이 보내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돈 없는데 돈 많은 친구가 믿을만한 친구가 돈 보내준다고 했는데 전화 한 통 해준 건데 모든 염려 끝이 사라지고 좋다고 춤을 추는데 내가 너한테 약속했는데 네가 내 약속을 듣고 춤추는 적이 있냐? 너 기뻐해본 적이 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신앙관이 바뀌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는 세계 최대 교회 중에 하나를 만듭니다. 내가 금경 몇 번 가봤어요. 목사님들은 누군지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바로 갈보리 교회 첫 스승 목사님이에요. 아시죠? 첫 스승 목사님. 갈보리 교회 첫 스승 목사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내 두 아이를 키웠는데 나한테 아빠를 믿고 걔들은 한 번도 집에 돈 걱정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잘하면서 전부 우리 아들 미국에 가 있는데 한 번도 돈 걱정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목사가 되려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목회 걱정조차도 안 해. 그래야 하나님도 믿고 아빠도 믿고 우리 집사람이랑 제 아이들이요 우리 집사람이랑 저희 바쁘고 시간 없으니까 당신 혼자 여행을 가요. 좀 어려운 나라는 뭐 좀 일본 같은 안전한 것 같아요. 우리 딸은 뭐 우리 딸 유학했어요. 영어를 뭐 너무 잘하니까 딸 데리고 얼마 더 할 수 있으면 가라고 집사 못 가는데 두려워서 못 가는데 돈 주고 가라고도 우리 집사람 일본도 못 가.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 내가 가자고 하면 걱정도 묻지도 않냐고 아프리카라도 가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전혀 두려움 없이 묻지도 않고 좋아하셨다는 말 나 같은 걸 믿고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믿고 왜 평안을 믿지 못하고 왜 소망을 받지 못하고 왜 용기를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왜 그런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약속을 했어도 철수까지 믿을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나 여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한 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아예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보혜사를 우리 속에 주셨는데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데 그런데는 뭐예요? 여전히 믿지 못해. 이게 첫 번째 문제. 여러분, 이런 걸 사업하십니까? 사업하시면 저에게 잘 들어오세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과에 가든 그 회사를 하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만약에 이건희 회장께서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게 그러면 그 사람 사업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수가 없죠. 아 이건희 회장이 도와준다는데 그걸 구원과에 아무것도 안 돼. 삼성에 뭐 나쁜 말 하나 하든지 거기서 뭐 아이템 하나 주든지 그래도 평생 먹고 사는 사람도 안 하고 이번에 회사는 도와주는 왜 안 되겠어? 말도 안 되잖아.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걱정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회장님이 도와주시는 게 더 나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더 나아? 실제로 당신 마음속에 그게 돼? 그럼 이거리 회장이 도와주고 잘 되는데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무너무 잘 되지 이걸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지금 막 좋아서 죽을 정도야 지금? 아니잖아. 이거리 회장이 도와준다면 다 염려 근심 순식간에 있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막 그런 거야. 동네방네 다녀서 막 이 회장님 나 도와준다고 했다. 이제 걱정할 거 없다고 만큼 돌아다닐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걱정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다. 해보셨어? 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실제로 잘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 고등학교를 겨우 나오고 미군 부대에서 있으면서 영어를 동두천 쓰레기 영어, 동두천 쓰레기통에서 주신 영어, 그런 영어를 영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돈 한 푼 없어서 자기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부인이 있었고 딸이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도 데리고 가지 못하고 자기 혼자 겨우 비행기 표 하나만 가지고 미국에 갔어. 3년 뒤에 가족을 데리고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서 억만장자가 됐어. 백만장자가 억만장자. 대박 중에 대박. 애들도 다 벤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버는 거니? 미국 대통령 정치자금 되죠. 백악관에서 추천받은 가족이 백악관에서 자고고요. 그 도시에 미국 대통령이면 이 사람 만나고. 한국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장을 대주세요. 누구라면 알만한 대통령. 그 대통령도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한미경제연합회 회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서울에서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저게 또 모르냐. 어떻게 또 모르냐.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지금부터 몇십 년 전, 그때가 제 기억에는 1976년입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부흥하죠. 우리 선배가 개척했을 때 제가 부흥했거든요. 그때 부흥회 중에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오셔서 신방하셨던 걸 기억합니까? 기억하죠. 부흥회 중인데 점심 먹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 나오고 신방하셨더라고요. 덜렁덜렁 따라갔죠. 내가 후배니까. 그 지방 도시에서도 별들이 끝으로 가가지고 어떤 호르몬 집에 들어간 대문으로 들어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을 타고 쭉 뒤로 들어가더니 좁은 부엌이 있고 부엌에 딸린 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방에 들어가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지? 부엌에 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방에도 아무것도 없어. 두 내일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목사님 나보고 설교를 하래. 근데 후배한테 어떻게 해? 분강상대 했어요. 거기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나 기억 못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그래 집사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도와주십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달라졌어요. 자아의식이 달라졌어요. 존재의식이 달라졌어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이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빈손 들고 뱅길 그런 걸 믿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이 부자들이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정말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사회 사자도 모르는데 정말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쉽게 좀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장사하거나 나 장사 못하면 돈도 없다 이 물건 팔아보라 나 물건 살 수 있다 그냥 팔아보라 팔아가지고 팔리면 내가 그래서 그냥 갖다 주면서 팔려고 하니까 그냥 팔아보는 거야. 너무 잘 팔리는 거야. 팔아서 돈 주잖아. 그러니까 또 물건을 또 대주고 더 많이 또 팔리는 거야. 옆에 가게가 너무너무 안 돼. 이 사람 가게 좀 사. 돈 없다. 아, 그냥 무슨 인수하고 나니까 돈 벌 거나 가게 내잖아. 그래서 인수했어요. 너무 잘 되는 거야. 돈 가고 또 옆에 가게가 또 우리 가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엉망진창이 됐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갔는데
더 놀라운 사람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미국 고등학교의 어떤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을 3년 다녔어요. 진급을 못해가지고 4년째 대학에 또 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교장이 불렀어요. 너 또 왔냐? 네 친구들은 3년 다녔으니까 졸업하고 왔는데 얘는 또 뭐하러 와서 또 1학년 또 다니라고 온 거예요. 4년째. 네 친구는 3년 다니고 다 졸업했는데 넌 또 1학년 하려고 왔냐? 교장선생님 그러시는 거야. 그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3년 다녔잖아. 그렇네요. 저도 3년 다녔네요. 1학년만 3년 다녔지만 그럼 저도 그만둘래요. 그날도 학교를 그만둡니다. 평생 이 사람의 학력은 뭐예요? 3년을 다니긴 했지만 고1중퇴. 이런 아이가 오래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사업가가 됩니다. 내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업가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반하네요. 요즘 시대는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은 누가 공부하냐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애들이 나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애들 가가지고 아무 재주가 없는 할 수 없다 공부나 해라 그럴 때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느냐? 이 집에는 자가용이 7대. 자가용 7대. 자기 집에 자가용 7대인 사람 손 들어봐요. 자가용이 7대인 사람. 자가용이 7대. 대단하죠? 대단하죠, 나는? 대단해. 왜 대단하냐면, 이 집에는 자가용이 7대인데, 자가용 비행기가 7대예요. 아, 자가용 비행기가. 자기 집에 자가용 비행기 한 대라도 있어? 여러분, 한 대도 없잖아, 자가용 비행기. 근데 이 집은 자가용 비행기가 7대. 이 사람이요,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사람인데, 세계 기업 기도 실업인의 회장이었습니다. 세계 위험합니다. 세계 기도 실업인의 회장을 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았냐? 성경 딱 한 구절 깨닫고 이 복을 받았어요. 성경 딱 한 구절. 그게 무슨 구절이냐? 사무엘상 1장 18절. 뭐예요? 뭐예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상한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 아니야. 그런 거 외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이 구절 하나 깨닫고 세계적인 사람이 됐어. 그 구절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장인가 누구 얘기가 나오겠어? 한나 얘기가 나오잖아. 자식을 만나서 겨울했던 한나가 성전에 가서 막 울며불며 기도하잖아. 그때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잖아. 그리고 나서 1장 18절 뭐냐고 하면 가서 먹고 다시 얼굴에 옛날 성경 수색이 없습니다. 개혁 성경 근심빛이 없습니다. 가서 먹고 다시 근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은혜를 받고요. 이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은 그날부터 딱 기도하고 딱 기도한 다음부터 절대 자기를 근심하지 않는다. 왜 그러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나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어도 내가 왜 근심하냐. 딱 기도하고서 잘 되면 안 되면 절대 근심하지 않는다. 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 결과 자가용만 7대를 부를 수 있는 세계적인 세계 기독 시대들의 회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만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막말하는 손톱만의 문제만 생겨도 되고 몇 푼만 문제가 생겨도 되고 때로는 몇십만 원 때문에 전쟁으로 몇천만 원 때문에 몇 억 때문에 몇십억 때문에 몇십억 정도 되면 손 문제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교관을 지을 때 매듭 같은 거 내가 걱정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수준에 내 수준에서 매듭 같은 거 내가 걱정 15년 넘어가니까 걱정이 좀 살짝 같은 거 지금 별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렇죠? 처음도 아니고 대국도 아닌데 이게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내 불신, 잔불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잔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유일한 자매들은 너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막는 자매들은 환경이 아니에요. 생김새도 아니야. 못생겨도 얼마든지 복 받을 수 있어요. 지식도 아니야. 지식이 많아 얼마나 많겠어. 하나님 앞에서. 기술도 아니야. 경험도 아니야. 환경도 아니에요. 불신앙.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로막아요. 이 불신앙을 전기 스위치를 오프시키는 것도 같아요. 여기 아무리 전기실에 잠겨있어도 스위치 꺼버리면 불안해요. 무용증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깨닫고 교회 한쪽 여기다가 배판을 크게 해서 맵소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나사렛 사람을 보여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역사,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뭐 하면 내가 믿으면. 아멘. 아멘. 내가 믿으면. 자, 히브리서 3장 19절 마지막 쪽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있잖아요. 왜 가나안을 목적하고 출애굽 배웠는데 광야를 헤매다가 죽고 말았나? 이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원주민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약해서 수가 적어서 돈이 없어서 군사이 약해서 신기가 없어서 아니에요. 19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저희 마음 뭐라고 하세요? 믿지 않아. 가난한 땅에 내놓고 들어간다고? 믿지 않아. 믿지 않아. 베라산에서 내놓으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저희를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셔야 되잖아요. 주님 교자라서요.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다. 믿음이 없다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사변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 아멘. 얘기를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아멘.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아멘. 내 눈동자나 움직임까지 밝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어야 돼요. 아멘.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내가 믿어야 하는데 이걸 믿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멀쩡하게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공부하고 뭐 어쩌고 교사하고 뭐 어쩌고 다 하는데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정리합시다.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여기 지금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이 되게 기록되잖아. 응? 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한테 뭘 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뭐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 즉 여러분을 상대하고 공중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이분하고 얘기한다면 내가 뭔가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할 거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분도 살아있으니까 뭐 어디서 오셨는지 뭐 어느 교회 나오든지 뭐 얘기한다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성령 계신 뭐 하시겠어? 그게 나한테 뭐 하시겠어? 말씀하시지. 이런 문제를 내가 새벽에 다운 겁니다. 당연히 말씀하시잖아. 내가 살아있으니까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들어야 되잖아. 듣고 계세요? 들을 수 있어요? 뭘 아멘이야. 듣고 못 들어. 새벽마다 나오면 못 들어. 내가 새벽에 나오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못 듣는 거야. 우리가 듣긴 뭘 들어. 못 들으니까 내가 설교하지. 들은 것도 왜 내가 설교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지 여러분들이. 그잖아. 못 들어. 못 들어도 들을 생각조차 안 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뭐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시겠어? 그분이 뭐 하시겠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환자가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어? 고쳐주시지. 왜? 왜냐면 고쳐주시잖아. 아멘? 고쳐주신 거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이 시간 예수님 고쳐주실 걸 믿으세요? 만약에 아픈 분 계시면 예수님 계시는 거 믿어?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제가 2부 3부는 제가 인도하는데 일부는 부모상을 하고 2부 3부 예배 시간에 헌금 축복의 시간에 아픈 사람들 아픈 데 손을 얹으라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대신해서 손을 얹으라고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지역에 이사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육 무력증이 걸려있어요. 알지도 못하죠. 새로운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가 좀 길어요. 한 시간 반쯤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좀 긴 거 한 시간 40분 정도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겨우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 축복 기도인데 목사가 아픈 사람을 아픈 곳에 손을 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얹는데 이 사람은 뭐 아픈 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손을 얹을 수가 없어서 막 양손을 가지고 그냥 그랬대. 나중에 전에 간증하는 난 좀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앉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몰라서 몇 달 뒤에 이제 등록한 몇 달 뒤에 얘기해 성공부 시간에서 제가 얘기를 한다고 그런 거 알았지.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싹 난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걸 믿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이런 문제에 관한 문제가 뭘 했지 어쩌 내가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지금 잘 듣는 제가 예상 안대로 진행을 시키고 싶고 잘 듣는 속도가 들리면 다 어떻게 뭔 얘기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뭘 했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 설교 스케줄대로 된다면 신앙생활은요 내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내 잠재력이나 나의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혀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놀랍고 신비한 것을 보면서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손에 잡혀서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마치 2000년 전 즉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없는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돌아다니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말씀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이런 환자 저런 환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풍랑도 잔잔히 해주고 오병이를 놔주고 막 이런 걸 볼 때 제자들이 따라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날마다 놀랐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지수고 복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 교회는 이런 게 아니야. 그거 해봐야 되지도 않아. 머리만 아프고 머리 빠지고 되지도 않아. 돼봤자 소용도 없어요. 결국은 무너져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세상에서 당한 분도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당한 분도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믿고 젊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신비하고 황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어제 가버나움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오늘 벳세다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교회 나오면서도 오늘은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십니까? 우리 조상 가운데는 단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것일 때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오래 사는 거예요. 충분히 빨리 가지. 나 때로는 그래 은퇴하면서 그 다음날 한 달쯤만 있다가 갈까 생각 중에 안고 그런 기도 같지 않았어. 뭐 무슨 뭐 좋다고 좋은 사람은 천국에는 뭐 내 집이 어떤데 응? 난 봤어요 그걸 20대 됐다 봤어 내가 그런데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 한편에서 왜 요것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까 보고 싶어 지금 자라는 아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까 얼마나 우리 손주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인들 아이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 저들의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가지 못한 놀라운 삶을 살 텐데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살까 말까 다시 생각 중입니다. 난 그걸 믿어요. 내가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난 그걸 믿는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놀랍고 황홀한 신비한 삶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살게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의 인생 사회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미래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 내가 믿으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장사에서 냄새납니다. 소망 0.1%의 소망도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여기에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초월적인 믿음, 말하십시오. 초월적인 믿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이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 따기 하나가 둘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합리적인 믿음, 상식적인 믿음 이런 게 아니라 초월적인 믿음이에요. 모든 걸 초월해서 살기를 어떻게 살아 죽었는데 이걸 초월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되고 말도 안 됐지. 초월적인 믿음이에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가 5천명이면 말도 안 돼. 계산기 두드려봐. 초월적인 믿음. 아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믿음. 그걸 믿을 수 있는 근본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근거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믿음의 근거일 뿐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무 우리한테 잘했다고 어떻게 믿어? 우리에게 부른데도 어떻게 믿어? 근거가 없어. 그러나 그런 걸 초월해서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내일 정리해 드릴 텐데 내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음이 없나? 오늘 믿음이 없다는 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라는 원리적인 내용을 오늘 했는데 내용적인 왜 믿음이 없냐? 일평생 믿어도 왜 믿음이 없냐?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나? 이 문제를 내용적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믿음을 활용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대원리적인 문제뿐이지. 좀 더 강목으로 들어가면 믿는다고 되지 않아. 이 믿음을 어떻게 해? 이런 믿음이 있잖아. 그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 왜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나? 이 두 가지 문제를 더 얘기해야 돼. 내일 저녁에 다 얘기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됐지 않는지 시간이.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으시면 뭐 어떡하니? 그건 뭐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어? 안 믿으시잖아. 왜 못 믿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왜 역사를 못 믿으시나? 수십 년 믿는데 수십 년 기도가 안 되잖아. 어떻게 할 때 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나나? 개인의 삶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나? 이 문제예요. 다음 시간에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 부르시던 분 좀 나와서 같이 찬양 좀 하지.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시던데 좀 나와서 그대로 나오셔도 되고 목소리가 너무 좋다. 빨리 나오세요. 피피티 있으면 띄워주시고 뭘 하면 돼요. 찬송은 다 외워서 불러야 합니다. 모르면 마법자 늦게 따라 부르면 돼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까 다 알죠. 모르면 따라서 하죠. 두 번 이상 하면 다 아니까 눈을 감고 마음을 따라서 손을 들고 온 몸으로 찬양을 온 마음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Yeah.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야훼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뢰하셨습니까? 신뢰가 두렵습니까? 야훼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없어서 걱정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야훼 앞에 치유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십시오. 당신이 필요한 하나님을 부르세요. 당신이 필요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 함께 우리 엄마 다시 몇 번 부르고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